안녕하세요. 세무사 이정원입니다. 세무조사관의 시각으로 보는 병원 세무접근법 5분 특강. 이번 시간은 병원에서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를 한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를 한 경우란 세법상 용어로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이라고 합니다. 즉, 나의 손실을 통해서 특수관계인의 이익이 받았을 경우에 그 적용 요건, 취지, 효과, 그리고 특수관계인이 정의와 부당 감소행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병원에서 어떤 경우에 이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 되는지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적용 요건입니다.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를 하여야 하고 해당 거래로 인해서 법인세법상 용어로 말씀드리면 법인의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 그래서 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정의를 한번 살펴보면 특수관계인은 열거주의로 그 법에 열거되어 있는데요. 사실상 영향력 행사자와 그 친족, 그리고 법인의 임원과 사용인, 주주와 그 친족, 그리고 그 밖에 법에 열거된 자입니다. 이 부당행위 계산 부인에 대한 취지는 공평과세 실현에 있는데요. 그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부당한 조세 회피 방지를 막고자 하는 데그 취지가 있습니다. 효과로서는 그 소득 금액에 대한 재계산만 할 뿐이지 그 거래 자체에 대한 사법상 그 법률 효과가 부인은 안 됩니다. 이 부당 감소 행위는 주로 그 예시 규정인데요. 고가 매입, 저가 양도, 그리고 저리 대여와 고리 차용, 불공정 자본 거래 등이 있습니다. 이 해당 사항이 병원에서 어떤 경우에 있는지 한번 알게 되면 그 특수관계인의 진료비를 경감한 경우가 예를 들수 있습니다. 여기서 무상 제공을 받게 되면 그 진료비를 전체를 시가를 총수익 금액에 산입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저가로 제공했을 때는 이 부당행위 계산 부인의 중요성 판단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 중요성 판단을 하는 이유는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를 했다고 하더라도 모두 다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중요성 판단 요건에 해당한 경우에만 그 시가와 대가와의 차이액을 총수익 금액에 산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원의 진료가 그 용역 제공이라고 한다면 이 시가 같은 경우는 그 용역 제공에 소요된 원가, 즉 직접비와 간접비를 포함하고 그 다음에 곱하기 이 원가 이익률 1 플러스 매출액 마이너스 원가분의 원가를 이 곱한 다음에 이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3억 원과 시가의 곱하기 5%보다 작은 금액보다 이큰 경우에만 이 차익 부분을 총수익 금액에 산입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당행위 계산 부인 관련돼서 세무조사 케이스가 하나 있는데요. 이 병원 경영지원회사인 MSO를 통해서 주로 많이 합니다. MSO라 하면 그 실질적으로는 직접적인 의료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경영지원회사를 통해서 의료기기 구입부터 마케팅까지 이 지원회사를 통해서 그 모든 지원을 받고 그 관리 대가로 운영을 받는 회사인데요. 이 병원과 MSO 간의 그 세금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세무조사가 벌어진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면 가맹비의 일부를 MSO를 통해서 현금으로 받고 신고 누락한다거나 아니면 MSO를 통해서 매입액에 마진액을 붙이는데 다시 본지점에 납품하면서 본지점의 필요경비를 과도하게 계상한다거나 아니면 병원과 MSO 간의 광고비를 과다 계상해서 그 병원 경비를 부풀리기 하는 방식으로 인해서 해당 사항에 대해서 과세관청은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서 세금을 추징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수관계인과 거래를 할때 병원에서는 항상 그 세무사와 상담을 통해서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그 걸리진 않는지 항상 체크를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병원 간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를 한 경우 5분 특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